네, 안녕하세요. 빔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네, 명조 작가입니다. 아, 네. 오늘 아침에 라이브 안 했다가, 지금, 예, 라이브 합니다. 네. 작업에 관련된 얘기나, 뭐, 일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같이. 이번에 예. 푸른봄 날전으로 이제 네. 갤러리 상주하는 역할로서, 도우미 역할로서 네.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전시도 관람하고 여기서 이제 손님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랑 네. 아람비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네. 관련 미팅도 같이 진행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건 이제 11월에 11월에 스페이스 엄에서 네. 그 종호 작가님이랑 2인전으로 해서 같이 네. 하는 거. 네. 네. 스페이스 엄이라고 하는 좋은 갤러리에서 2인전 하신답니다. 네. 11월에. 그리고 네. 이제 아람비 갤러리랑은 이제 네. 원주에. 아, 맞다. 네. 그 7월 달에 나가는 그걸로 이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원주 아티페어 7월에 있는데 거기에 부스 10명의 청년 작가전에 참여하십니다. 네. 원주 아티페어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정될 수 있었는지요? 비움 갤러리 대표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기회로 맡게 됐죠. 아, 그랬나요? 네. 그럼요. 네, 제가 복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뭐, 예전에 단체전 했던 기억도 있고 해서 예, 작업도 감사합니다. 좋으니까, 예. 또 아람 대표님도 보여드렸을 때 꽤 관심 있어 하시고, 예. 아, 네. 다음에 뭐 기회 있으면 또 추천을 네. 꾸준히 해드릴게요. 네. 아, 요즘에 일상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네. 요새는 이제 작업도 하고 운동도 네. 하고, 네, 일상 뭐 산책도 많이 나가고요. 뭐 네.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네. 산책은 어디로 주로 나가세요? 저는 작업실이 물레에 있어서 물레 공원 자주 다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 주변에 이제 남산이 가까워가지고 남산도 네. 이제 강아지랑 같이 남편이랑 같이 이제 산책 나가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자연과 가까운데. 맞아요. 그래서 좋아요. 작업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일정 뭐 하시는 일은? 작업실에서 사람들 네. 이제 성인분들 네. 그림 가르쳐 드리고 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서 되게 좋아요. 아, 운동은 안 하시고? 운동도 하죠. 운동도 네. 좋아하고요. 어떤 운동 주로 하시나요? 저는 수영이랑 발레 좋아하는데요. 요새 예전엔 수영을 되게 길게 했다가 지금 약간 어깨도 좀 넓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운동을 이제 해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워낙 이제 공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네. 뮤지컬이나 뭐 연극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그 마임이 들어간 발레가 참 좋더라고요. 사람의 몸으로서 그 행위로서 뭔가를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멋지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영상 작업 같기도 하고 그게 또 이제 작업이랑 연관도 되고 그래서 제 그림 안에서도 님프들이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게 꼭 그 움직이는 형상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발레 내가 한번 직접 배워보고 그걸 또 이제 작업에 이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 네,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작년 7월, 9월, 8월 그쯤 네, 네.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발레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계기가 있지 않나요? 아니 발레라는 게 그렇게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제가 원래 그 저렇게 움직이는 형상을 했을 때 그 네. 리듬 체조 줄 그 네. 이렇게 공이 있고 이렇게 천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처음에 자연에 가서 그런 풀밭에 가서 그걸 이렇게 흔들면서 그걸 촬영을 하고 그걸 이제 그림에 넣었었어요. 근데 그런 움직임 리듬 체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발레랑 좀 연관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뭐 워낙 클래식 노래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연관돼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떴었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이걸 내가 해봐도 내 그림에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하게 됐고
그래서 최근에는 뭔가 좀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고서 이제 국립발레단 거기 아카데미 갔다가 너무 열심히 하는 제 모습에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저는 그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선 진짜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나 봐요? 네네. 거기 발레, 거기선 2시간 정도 해요. 발레 아카데미에서. 그래서 옆에서 진짜 그 국립 무용수들이, 무용수들이 이제 뭐 백조의 호수, 뭐 돈키호테 그런 시즌마다 하는 클래식 발레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연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들어갈 때도 그 키 찍어야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작업에서 발레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요새 제가 그 구름의 모양으로 된 사람의 모형을 그림에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이제 구체적이지는 않은데요. 약간 유령 캐스퍼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걸 이제 악보에 거의 사이사이 넣고 있는데 그게 좀 더 발전되면은 좀 천사들처럼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 악보 주변으로 날아다니는 천사들처럼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작업까지 같이. 네. 또 작업에 생각하고 있는 소재나 또 모티브가 되는 것들이 있나요? 자연에서 되게 많이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뭐 산책도 많이 하시니까. 네. 네. 그게 그냥 불현듯 찾아온다기보다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캐치하려고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화면에, 한 캔버스 안에 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 하나하나마다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제 스스로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진 않지만 이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려놓으면 이것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에 또 뭔가가 더 참가하게 되고 또 조금 이런 방식도 좋지만 좀 다른 방식도 재밌겠다 하면서 조금 다른 방식 근데 이제 큰 틀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변화되는 모습이 제 스스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재밌고 앞으로 전시 계획도 많이 잡혀 있고 작업도 갈수록 또 다양하게 보여주실 것 같고 이번 전시는 좀 급하게 만들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저도 저 나름대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작가님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느낌이나 소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딱 그 이 5월의 봄날이랑 어울리는 청년 작가들 전시인 것 같아서 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작가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되게 대표님께서 단독방으로 엄청 열심히 이제 홍보와 이런 걸 되게 잘 이제 으쌰으쌰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전혀 저는 급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한 작가님 다마다 되게 개성 있고 좋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특히 마음 가는 작가님 있나요? 마음 가는 저는 늘 저는 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제 그림이 제일 마음이 가는데요. 네. 근데 나열이 작가님 작업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레이어를 층층이 쌓아서 그 불꽃을 표현한 것도 그리고 이제 그 펜로스 저도 이제 펜로스를 이제 한 견주의 입장으로. 그 마음도 되게 많이 공감이 가고요. 펜로스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네, 저번 달에 이제 13년 정도 키운 강아지가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서 그때 감정을 그러니까 그림 보면 되게 아름답고 좋은데 되게 좀 슬프고 아련한 느낌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느낌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추억인 것 같아요. 네. 추억을 가득 아는 그림 같아서 좋아요. 아, 네. 그게 느껴지나? 응, 그럼요. 그렇구나. 제가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동물 키우면은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그게 싫어서 좀 키우는 걸 그리고 물고기를 예전에 많이 키워봤는데 물고기가 너무 쉽게 잘 죽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잠깐의 실수로 가버리잖아요. 네.
특히나 물고기는 빨리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그게 좀,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뭘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럼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는 그 이후로 바로 입양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집 원래 강아지가 네 마리인데요. 네. 그 엄마가 이제 하늘나라를 갖고 네. 세 마리 아들 지금 케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들 이제 다 가고 나면 네. 다 키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네. 손도 많이 가고 치워줄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걔들도 다 그 네. 감정이 있어서 네. 자기 막 조금 뭐라 하면 되게 미운 짓 하고 그래요. 아 그래요? 구석에 막 오줌 싸고 그 근데 그거 마저도 귀엽고 그런데 네. 제가 제 일에 집중을 하려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그만 하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갤러리 잘 지켜주시고 이야기도 잘 해주시고 아까 이제 또 오신 분하고도 예, 얘기 길게 잘 하셨고 예, 앞으로도 좋은 작업 많이 보여주시고요. 네. 예, 비움 갤러리 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저 네. 많이 초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